비성경적 배례학 귀신론 김기동 목사 별세. 배례학 귀신론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84세 사망. 키포인트 신학. 배례와 신학, 배례학 귀신론이란. 첫 번째, 불신자가 죽어 귀신이 된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귀신론입니다. 성경은 불신자는 죽어 지옥에 가는 것이고 신자는 죽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샤머니즘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질병은 귀신이 원인이다 등 수많은 비성경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배례신학, 배례학 귀신론입니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이 바로 김기동 목사입니다. 이러한 배례학 귀신론의 잘못된 주장으로 인해서 그는 한국 교계로부터 이단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은 배례아 사상, 귀신론을 비판하는 책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배례아 귀신론, 김기동 목사 84세 사망. 배례아 사상, 귀신론은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 규정, 생전의 교회 재정, 배임, 횡령 및 성추문 논란도. 김기동 목사 22일 저녁 7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한때 5만 교세까지 성장. 2017년 김기동 X파일 등장. 1심 징역 3년형, 2심 징역 1년 6개월형,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 사망. 서울 성락교회 설립자인 김기동 원로 감독이 22일 사망했으며 향년 84세입니다. 배리아 사상 귀신론을 주장했던 그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됐죠. 성락교회 장례위원회는 22일 김기동 원로 감독 부고 안내문을 통해 성락교회 및 제기독교 배례 아카데미 진흥재단의 설립자이신 김기동 원로 감독님께서 노안위로 소천하셨다고 밝혔으며, 빈소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이며 장례는 성락교회 교회장으로 치러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기동 목사는 최근 건강 상태가 악화돼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배례와 환안 특강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성경적 귀신론 주장, 김기동 목사. 고인은 1938년 충남 서산에서 출생했습니다. 1969년 11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에 서울 성락교회를 설립했죠. 1978년에는 배리아 아카데미를 설립해 배리아 운동 귀신론을 주창했습니다. 배리아 운동은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에 기록된 배리아 사람의 행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자는 뜻의 신앙 부흥운동입니다. 하지만 김 감독은 비성경적 귀신론과 네피림 천사론, 음부론 등으로 이단성 논란을 야기하는 교리를 내세웠죠. 성락교 소속 교단이었던 기독교 한국침례회는 1987년 김 감독을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도 1992년 비슷한 이유로 김 감독을 이단으로 규정했죠. 이외에도 김 감독은 교회 재정 배임, 횡령 혐의로 인한 재판과 성추문 논란 등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1969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에 성락교회를 개척한 김기동 목사는 1978년 배례 아카데미를 설립했죠. 김기동 목사의 성락교회는 1990년대 초 자체 추산 5만 명까지 교세를 확장했는데요. 비성경적 귀신론 등으로 한국교회에서 물의를 일으켰던 김기동 목사는 소속 교단이던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1987년 77자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하자 그해 11월 교회 이름을 기독교 남침례회 성락교회로 개정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와 합동총회, 통합총회 등 주요 교단들도 김기동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2017년 3월에는 성락교회 교회 개혁협의회가 결성돼 김기동 목사의 부패와 비리, 성추행 의혹 등이 담긴 김기동 X파일이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죠. 교회 재정 109억 대 배임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김기동 목사는 1심에서 징역 3년형,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으며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 구속을 면한 김기동 목사는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해 결백을 주장하기도 했죠. 그러나 대법원에 상고된 이 재판은 20개월째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가 지난 17일 대법원 앞에서 종교사기꾼 김기동 엄벌하라는 내용의 대규모 집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현재 성락교회는 김기동 목사의 아들 김성현 목사가 2013년부터 목회 대물림을 받았고 2017년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 교인 만여 명이 이탈한 이후 교세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김성현 목사 역시 부정청탁을 목적으로 교계 인사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야고보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살다 보면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이십니다.